바디빌더 버케빌더 데이 나인 어 댐프 캠프 오너 램프. 오늘은 AMP라는 스펠링 공유하면서 앞에 첫 글자만 DCR로 바뀌는 단어들입니다. 왜는 이게 그냥 재미있게 약간 억지적인 문장이지만 어 댐프 캠프 오너 램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정답은 운동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 25층 계단 오르내리기 100일 작전 데이 나인 미션 클리어. 바디빌더 보케빌더 데이 나인 어 댐프 캠프 오너 램프. 하나의 축축한 막사가 천막이 경사로에 There is a damp camp on a ramp. 경사로에 축축한 천막이 있다. A damp camp on a ramp. damp는 축축한, 원래 이게 명사, 형용사, 동사가 다 있어서 물기로 축축한, 물기를 끼얹다, 물을 끼얹다, 축축하게 만들다, 이런 뜻이 있고, damp, damp. 그 다음에, 캠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, 뭐, 텐트 캠핑, 뭐, 그 캠핑 텐트 할 때, 그, 천막을 지는 그 캠프, 또는 어떤 진영, 어떤 막사, 이래서 보통은 어떤 임시 수용소 막사 정도로 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, 램프 할 때, 램프는 RAMP인데, 일체의 경사진 비탈면 경사면을 다 램프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그 장애인분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때 만들어진 그 계단 옆에 경사진인데 거기도 램프라고 하고 고속도로 출입로도 램프라고 하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요기를 부리는 경사진면 거기도 램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그것은 LAMP, 램프입니다. 따라서 LAMP, 알라딘의 요술 램프 등불, 뭐 예를 들어 테이블 램프 또는 데스크 램프와 같은 그런 단어는 너무 쉬워서 그거는 LAMP고 우리는 그 RAMP를 넣은 단어 A damp camp on a ramp. 하나의 축축한 천막 경사로에 하나의 축축한 천막이 경사로에 축축한 천막이 경사로에 A damp camp on a ramp. damp camp on a ramp. 차례대로 축축한 천막이 경사로에. 이상 제이였습니다.